감사합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는 부모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 이제 그럼 우리 자녀는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 자녀의 성격, 자녀의 학습, 자녀의 자존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적응이 이 두 가지, 하나는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 다른 하나는 학업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적응. 학업 수행에 관련된 건 아직 1학년들은 공부 안성맞춤 교육과정은 다 들어보셨죠? 저희가 1학년 1학기에 아이들 알림장 쓰거나 아니면 글자를 써서 뭐 일기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이들 학교 생활에 좀 더 편안하게 적응하고 선행학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는데, 그렇다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모둠 활동들을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교실들이 모둠으로 하고 아이들끼리 어떤 교육관계가 많이 이제 학업에 녹아들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떤 잘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자기주도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틀은 이제 이 1, 2, 3학년 시기에 형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자기 물건 관리나 자기의 어떤 그 생활 관리 스스로 하게 도와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자존감인데요. 자존감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존감은 자기에 대해서 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나 자신을 좋아하는 게 포함돼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내가 잘하건 못하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에서 이 중요한 부분이 내 강점, 내 약점, 이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부족한 부분을 싫고 없애버리고 싶고 잘하는 부분만 갖고 싶다면 그건 자존감이 높아 보이겠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좀 길게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획득하고 완성되어져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부족함이 아직 많이 있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아이가 어떻게 버틸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줄 것인지, 그리고 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징징거리거나 푸념하거나 의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다독여서 좋은 상태로 만들 때까지 나를 독려할 것인지. 자녀의 자존감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보시는 게 더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네. 나하고 큰아이하고 작은아이의 거리를, 심리적인 거리를 여기 한번 놓아볼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네. 어느 정도 거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지 제가 여기에 어머니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네. 저를 기준으로 아이 둘을 한번 놓아보세요. 제 위치를 기준으로. 이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큰아이가 나랑 좀 더 가깝고. 네, 저희가 큰아이랑 좀 더 가깝고. 네. 솔직히 둘째 아이는 굉장히 믿음직스러워요. 스스로 잘 모든 걸 잘 해가기 때문에 되게 모범적인 아이예요. 그럼 제가 한번 놓아볼게요. 네. 어머니, 이렇게.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어깨 쪽을 살짝만 이렇게 껴서 할게요. 그리고 둘째는, 네, 그 정도에 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엄마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너무 바빠요. 근데 우리가 간혹 자식을 위해 되게 애쓰는데 자식을 바라보지는 않고 애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을 못 볼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뒤에서 엄마를 붙잡고 있는데 지금 그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좀 감정, 어떤 감정이 제일 많이? 불안함? 네. 의지도 되면서 불안함도 있어요. 자, 그런 언니와 엄마를 보면서 나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엄마가 보이질 않아요. 앞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좀 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런. 엄마는 이 삶을 잘 헤쳐나가려고 애쓰고, 자식은 엄마를 붙잡고 있으면서 의지도 하면서 두 개의 감정이 같이 있고, 이런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애쓰는 것 같고 엄마가 힘든 것 같으니까 저 뒤에 있는 둘째는 알아서 뭔가 잘해야지 우리 엄마가 그나마 살아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보고 있고, 얘는 엄마가 너무 열심히 사니까 엄마 잠깐 나 좀 보고 잠깐 우리 여기 멈춰봐요 하고 있고, 근데 엄마는 아니야 우리 응급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하고 앞으로 나가보려고 하고 있고, 그럼 얘가 아니에요 엄마 나 좀 돌아봐요 우리 지금 여기에 머물자고요 지금 여기 사랑하자고요, 엄마가 아니야 우리 또 문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돼,
자, 어머님 보면 근면 성실이라고 써있죠? 둘째가 나랑 많이 닮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네, 많이 닮았어요. 착하고 이렇게 부모님에게 걱정 많이 안 시키는 딸로 사셨죠? 네. 아, 알고 봤더니 막 뒤에 어두운 데 가가지고 막 담배 피고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중고등학교 시절 보내시지 않으셨잖아요. 네. 네. 오빠와 남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에서 항상 착하고. 네. 언니도 있었기 때문에. 네. 중간에서. 네. 눈치 많이 보고. 네. 사셨겠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둘째 한번 보시겠어요? 둘째. 나의 어린 시절하고 좀 닮아요? 비슷해요? 전 모범적이지는 않았으나 많이 닮았습니다. 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큰아이가 좀 더 이해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나에겐 쉬운 것들이 저 아이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들이니까 아빠 닮아서 그래요.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아이를 잠깐 살짝 보실게요. 그 아이 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요. 딸아. 딸아. 넌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는. 아니, 요즘 눈물이 나야지 되는 포인트인데 안 오시면 제가 더 어색한 거예요. 괜찮아요. 예쁘게 카메라에 CG로 눈물 없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하시는 문구를 잘 기억하시고 딸의 눈을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는 분은 제가 특별히 눈 큰 분으로 감정이 눈이 클수록 더 많이 드러나 보이니까 네. 딸을 보시고 네. 숨 크게 들이마시고 좋아요. 딸아. 딸을 보면서 딸아 넌 내가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아니 사실은 저희 둘째가 엄마 우리 둘이 함께 있어서 너무 엄마가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둘째한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둘째 보세요. 네. 둘째 따라. 이건 엄마의 짐이야. 이건 엄마의 짐. 맞죠? 엄마는 엄마의 짐을 질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이야. 엄마는 주고 너는 받는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모두 기꺼이 주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렴. 들려요? 듣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가벼워요? 둘째는 좀 더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고 첫째는 자기가 좀 더 엄마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자녀를 가지신 분들과 두 자녀를 가지신 분들 있겠지만 두 자녀를 가지고 계시면 이런 경험들 하실 거예요. 하나를 돌볼 수 없는 상황 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지금 보셨듯이 큰딸에게는 너가 지금 나 이 순간에 머물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너는 나에게는 큰 사랑이야. 작은 아이에게는 내가 지고 있는 이 짐들은 다 내가 질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들이야. 엄마가 해결할 수 있는 엄마의 몫이야. 덜어가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마음이 좀 어떠세요?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어요. 저희 둘째가 엄마 너무 힘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항상 얘기는 해주거든요. 아니 엄마는 둘이 있어서 너무 더 행복하다고 얘기는 해주는데 그 아이에게 이제 조금 더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더 많았거든요. 큰딸과 작은딸을 보시고요. 큰딸아 작은딸아 나는 너희들의 운명에 동의한다.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의 운명을 동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아까 이 뒤에 언니 뒤에 숨어 있었을 때라 엄마가 나의 운명에 동의하고 엄마는 엄마의 짐을 질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라는 거 이야기했을 때 기분이 어때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좀 더 마음 편해지고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나는 언니로서 이제 엄마 얘기 들었을 때, 이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좀 느낌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 대화에 다 들었을 때요? 네. 엄마의 마음도 이해하고, 네. 동생의 마음도 이해하고, 제가 일치해서 조금 행동을 조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걸 높여주는 건 아주 쉬워요. 자녀가 갖고 태어난 건 자녀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넌 이걸 고쳐야 돼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운명에 동의를 하면 그 아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그 아이가 처한 환경에 그 아이의 모습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자존감을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세 분이 고생하셨으니까 한 번 더 박수를.